大家好，我是红梅。 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내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법, 사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또이부치, sorry, 미안해 이 한마디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더 진심을 담아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오늘 모아봤습니다. 먼저 제 잘못이에요 라는 표현 是我不对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不对가 틀리다, 잘못했다 라는 뜻인데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이는 맞다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맞아 할 때도 또이 라고 하는데 不对 할 때는 아니다, 틀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이에요. 是我不对 가 되고요. 다음에는 이건 다 내 탓이야 라는 표현 这都怪我 怪 가 동사인데요. 탓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 탓하지 마, 날 탓하지 마 이럴 때는 别怪我 라고 하고요. 이거 다 내 탓이 할 때는 这都怪我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소홀했네요 라는 표현이네요. 제가 소홀했네요. 소홀하다 라는 표현은 소신이라고 합니다. 소, 굵다 라는 형용사인데요. 가늘다, 시의 반대요. 굵다 라는 표현은 소라고 하는데요. 소신 하면 소홀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할 때는 我太粗心了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한국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우 미안해 죽겠어. 아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라는 표현. 이제 구두상으로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인데 중국어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真过意不去 혹은 真不好意思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우 또 당신에게 폐를 끼쳐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해요. 라는 표현. 我又得麻烦你了真不好意思 我又得麻烦你了,真过意不去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어에 아우 너도 참, 아우 나도 참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표현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真是的 라고 합니다. 真是的 그래서 아우 너도 참 할 때는 你也真是的 아우 나도 참 我也真是的 我也真是的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는 표현 我不是故意的 여기서 故意的는 고의적 한자 그대로예요. 고의적 즉 일부러라는 뜻인데요.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할 때는 我不是故意的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표현 请你原谅我一次 原谅이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请你原谅我 하면 되는데 뒤에 한 번만 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次를 제일 끝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请你原谅我一次 자, 다음은 이해해 주세요 라는 표현 请你谅解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서 쓰는 어떤 사과의 문장, 어떤 사의를 표명할 때 어떤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라는 문장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深表歉意 라고 하면 돼요. 深表歉意 혹은 表示深深的歉意 表示는 표하다 深深的 깊은 歉意 사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리지하올라마 자 이제 예문으로 읽기연습 들어갈게요. 읽기연습 하실 때 아시죠? 꼭 발음 따라서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是我不对 이건 다 내 탓이야. 这都怪我
제가 너무 소홀했네요. 我太粗心了。제가 잘못했어요. 我做错了。너도 참. 你也真是的。나도 참. 我也真是的。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我不是故意的。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请你原谅我一次。이해해 주세요. 请你多谅解。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深表歉意。表示深深的歉意。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谢谢收看, 再见.